드디어 수능이 다가왔죠. 아, 수능. 아, 수능.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. 전 안 봤죠. 수능, 천둥이 나 안 봤죠. 예. 아, 수시로 붙었죠. 아, 전 아직 수능 볼 나이가 아니라서. 아니, 수시로 봤다는 얘기가 있던데. 수시로 봤죠, 그때는. 수시로 봤어요. 아, 그럼요. 수시, 기억에 수시로 봐야 돼요. 준이 같은 경우는? 저는 다 붙었고, 붙었는데 수능을 봤습니다. 오. 그러니까 수능, 그냥 재미로 본 거. 네, 재미로 봤어요. 오. 저도 수능으로 봤었죠. 네. 찍다 나갔지, 나. 그, 네. 저희 반에서 한자까지 모든 과목을 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저 혼자 마지막까지 남아서, 그 다 풀고 나갔었어요. 오.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해요? 500점 맞으면 480점. 이야. 틀리고. 예상 20점이 맞은 거예요. 20점 정도 맞았어요. 네. 여러분들은 그 반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대수는 정말 대박 나시고요. 네. 그냥 그 열심히 푸시면 돼요. 환경만 안 하시고 그냥 집에 혼자 있다 생각하시고 그냥 편안하게. 어, 그렇죠. 원래 하듯이 독서실에서 공부한 걸 떠올리면서. 자, 그러면 수능 대박 나길 기원하면서 이상 엠블랙이었습니다. 둘, 셋, 감사합니다. 화이팅! 미래 마누라가 바뀐다. 공부를 남편도 바뀌는 거 아니에요?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미래 얼굴이 바뀝니다. 미래 배우자가 바뀝니다. 맞아요. 안 바뀌어요. 필요 없는 말이지. 자기 취향도 있는데 하나만 하세요. 하나만. 그래도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아, 그런 게 있어요. 바뀌기도 하잖아요. 그런 게 있어요. 모르는 문제는 넘어가서 아는 문제 좀 풀고 풀어라는 게 있어요. 그 전에 난 꼭 풀고 올게요. 그렇게 20점 그러기 전에 좀 물 마셔볼까요?